여러분 반갑습니다. 철문점TV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. 썬키라는 국내 회사의 제품인데요. 아, 얘네 일본어 좀 한국어로 바꿨으면 좋겠다.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와 호환해서 쓸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나 안정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.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SPB-65라는 제품인데요. 보통 자화기 아니면은 앞에 비트를 잡아주는 비트 자석 같은 게 나와라. 그런 경우에는 자기 비트만 쓸 수가 있어요. 앞이 슬림한 비트에다가 자석을 끼워서 피스를 고정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요. 이 제품은 일반 비트와 호환이 가능합니다. 주는 비트를 쓰지 않고도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트에다가 끼워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.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되면 피스가 안 떨어지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제품은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요. 이 부분을 뒤로 밀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조금 긴 비트를 썼을 때는 45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시중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비트류들은 앞쪽으로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45도 작업은 불가능했어요. 일반적으로 90도만 가능했는데요. 이 제품은 뒤로 밀어서 45도 작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앞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90도로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 제품을 뒤로 밀었을 때는 45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일일이 뺐다 꼽았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간단하게 뒤로 밀기만 하면 되니까요.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처음에 스타트를 한 다음에 피스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45도 작업이 가능합니다. 비트를 하나 끼워주고 앞에 있는 이 자석 홀더가 3,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금액이 꽤 저렴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는 6.35의 아무 비트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.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SCB-40이라는 제품인데요. 간단하죠? 플렉시블 비트입니다. 근데 이 제품도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만약에 내가 비트를 여기 구석에 박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두께 때문에 구석 작업이 힘들어요. 쭉 박다 보면은 바닥을 박고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튀어나와 버리죠. 근데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꺾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내가 이 앞쪽을 잡았을 때는 드릴을 돌려도 잡고 있는 손잡이 부분은 돌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뒤로 밀면 고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협소한 공간의 작업과 고정형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. 편집을 하다 보니 얘기가 안 들어갔네요. SCB-40 플렉시블 비트도 6.35의 양용 비트 모두 호환 가능합니다. 이 제품도 금액이 제가 알기로 6,000원에 조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요거 두 개 다 합쳐도 10,000원이 안 돼서 가성비로 쓸만한 제품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. 오늘 영상 엄청 짧네요. 오늘은 썬키에서 나오는 썬키에서 나오는 가성비 비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문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